미국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 은행, 이른바 SVB라고 하는데 이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네, 역대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두 번째 규모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퍼져나가는 것 아니냐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10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을 폐쇄하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리콘밸리 은행의 총 자산은 약 2,09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무려 276조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미국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을 닫았던 저축은행 워싱턴 뮤추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둔 실리콘밸리 은행은 1983년 설립이 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물론이고 매사추세츠주와 17개 지점을 보유한 신생기술기업 접는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무너진 것은 위기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 불과 이틀도 안 된 상황에 발생을 했는데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들의 예금이 줄어들면서 대부분 미 국채로 구성됐던 매도 가능 증권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발표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여파로 기술기업들의 돈줄이 말라버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이 끊겼고요. 이로 인해서 과거에 비싸게 샀던 채권을 낮은 가격에 팔아야 했다는 겁니다. 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무려 60% 이상 폭락을 했고 빨리 자금을 빼라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가속화됐습니다. 이른바 뱅크런이 시작이 된 거죠. 시장에서는 대형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실리콘밸리 은행인 만큼 갑작스러운 인출 사태에 다른 시중은행이 직면할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모건스탠리는 고객 노트를 통해서 실리콘밸리가 맞닥뜨린 현재 압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고 다른 은행들과의 상관관계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규모가 큰 은행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워낙에 또 실리콘밸리가 잘 나가는 그 시기에 네. 특정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또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결국에는 뱅크런 때문인 거네요. 네. 공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어쩌면 잘 관리를 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파산하기 전에 이미 미국 정부가 말하자면 개입을 한 셈이 된 거잖아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위기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 이틀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보면 오히려 아 그러면 지금까지 숨겼겠구나. 아 우리 보유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좀 문제가 있어요라고 대외적으로 말하는 건 당연히 주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숨겼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한번 기사가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사실상 뱅크런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건실하다고 하는 다른 은행들까지 연쇄 파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그때 그 당시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되면서 걱정되는데 이걸 보고서 겁나니까 다 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거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성격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은행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A라는 스타트업이 네. 가지고 있는 뭐 신기술이 있습니다. 그 신기술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좀 대출해 주세요. 우리 사업 좀 하게. 그럼 이제 심사역들이 막 신기술이네 좋네 별로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가치를 먹이죠. 네. 이 가치를 먹인 금액을 대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해 준 다음에 이후에 투자 유치를 받게 벤처 캐피털이나 무슨 사모펀드로부터 뭐 투자 유치를 받게 된다면 그 투자 유치 자금을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아하. 구조가 굴러가는 이쪽에 좀 특수 목적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실 좀 휘청이게 된 이유가 금리 여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막 오르니까 시중에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의 규모를 확 줄이게 되는 거죠. 우리 이 회사에 잘못 투자했다가 지금 가뜩이나 금리도 올랐는데 우리 투자 규모가 경색이 되면 어떡하지? 네. 라는 생각이 투자 규모를 일제히 줄이게 되면서 스타트업들이 부릴 수 있는 유동성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자금 규모가. 네. 그렇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들어가는 금액도 자연스럽게 얼어붙게 되고 네. 이런 부분이 계속 연쇄적으로 돌다 보니까 일단 시중에 있는
자금 자체가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인출을 금하는 모 기업이 우리가 가서 좀 인출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워낙 다른 포트폴리오, 이른바 뭐 국채라든가 다른 투자 자산에 가지고 있는 예치금을 돌려서 투자해놓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속된 말로 이 정도의 뱅크런만 일어나도 실제로 회사의 은행의 어떤 존립이 위태한 수준까지 지금 갑자기 치달은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은 다른 시중은행으로까지 조금 여파가 미치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금융당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약간 특수한 상황의 은행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발생한 어느 정도의 예금 인출 사태, 이른바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시중은행은 뭐 실리콘밸리 은행과는 다른 구조죠. 일반 시중은행의 구조, 뭐 일반 예금자도 있을 것이고 네, 일반 그렇죠. 뭐 대출 규모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포트폴리오 상황이 상당히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막 극단적으로 뭐 연쇄 줄 도산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를 당장 거두지는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약간 우선순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떤 뭐 부실에서 일어난 거라고 보기는 물론 이걸 예견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뭐 은행이 뭐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든가 혹은 뭐 부실하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혹은 뭐 투자를 많이 받았었던 스타트업이 문제가 있냐라면 그것도 아닐 수 있겠다. 그건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가 될 텐데 네. 그거보다는 그 스타트업의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그런 펀드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굳이 그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잘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지금 뭐 정부 당국이라든가 해외에선 또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도 지점이 있고요. 중국에도 지점이 있고 지금 전 세계에 점차 지점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좀 충격적인 상황을 겪은 건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에게 약 180개의 영국 IT 업체가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 내용을 보면 네. 은행이 문을 여는 월요일에 위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서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리콘밸리 은행은 캐나다에도 있고요. 네. 중국에도 있고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등 이른바 뭐 IT 산업이 되게 출렁이고 있는 되게 격동하고 있는 나라들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미국 당국에서는 SVB 사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로 이 사태가 조금 퍼지게 된다면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각국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위험에 초래할 수 있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가 조금 더 아직까지는 위험의 수위가 크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 캐나다 지점에서는 현지 테크 산업의 돈줄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대출 규모를 약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내에 있는 실리콘밸리 합자법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독자적이고 안정적으로 돈을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고객 달래기 현재 나선 상황입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제가 좀 느낀 거랑 비슷하게 네. 뭐 부실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네네. 말하자면 각국에서도 오히려 이걸 제대로 그냥 내버려뒀다가 수많은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이 망해나가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방만한 경영,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우리 세금으로 뭐 보존해준다 이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네네. 일단 좀 해결을 해주자라고 이제 가는 방향인 것 같고 그게 또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어떤 관계자나 그런 경우에는 좀 일단 당장은 좀 답답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어떤 정부의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네. 당장 뭐 자금줄이 막혀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맞습니다. 좀 네.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조금 곱씹어 볼 부분이 네.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놨지만 뭐 네. 당장 돈을 내일 주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뭐 피가 마르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좀 구조에서 어느 정도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뭐 특정 기술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행위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존을 해줘서 금융당국이 개입을 했는데 네. 금융당국의 전문가들이 A라는 회사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뭔가 좀 다른 구조였다던가 네. 아니면 좀 더 이 10
쉽게 얘기해서 오버밸류로 가죠. 너무 후한 값을 쳐준 것 아니냐. 라는 또 이견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닷컴 버블들도 사실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인출해 줬는데 100억의 가치가 아닌데 왜 100억을 인출해 줬을까에 대해서 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던 지금 시중에서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좀 연쇄도산 내지는 어떤 연쇄 타격의 우려가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럼 버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그 버블들이 워낙에 있었다가 그것이 이제 꺼지면서 네네. 사실 실리콘밸리도 워낙에 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또 이제 뜨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전 짧은 생각에 버블은 언젠가 꺼지니까 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힘들지라도 어느 정도 가라앉혀야지 계속 뛰어놀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걸 경고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었고 네. 워낙에 지금 스타트업이 괜찮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번 기회에 좀 건실하게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그냥 있는 대로 다 도와주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회계장부도 보고 확인하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니까 일단은 전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더 나을까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한데 일단 뭐 국내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뭐 비단 이게 실리콘밸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뭐 국내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도 네. 뭐 유니콘이라고 해서 기업 가치 1조 원을 뭐 쉽게 넘볼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1, 2년 전만 해도 속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현재 기업 가치를 산출해보면 뭐 10분의 1 네, 12분의 1 정도로 급락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픈해 보니까요. 근데 이것이 네.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네. 뭐 말씀드렸던 버블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게 되면 투자처를 찾아 나서거든요. 어디든. 네. 네. 어디에 우리 투자를 해볼까? 은행에 금고에 묵혀두는 돈은 너무 아까워.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해보자. 라는 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천억짜리 기업이 1조 원이 되는 상황인 거고 기업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그런 기업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측면보다는 네. 정말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만들어진 경향도 있고 그렇죠. 돈 써들고 가서 네. 받아주세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본질적인 가치 대비 너무 고평가를 받다 보면 네. 사실은 이게 뭐 정서적인 문제, 멘탈적인 문제로도 귀결이 되는데 진짜로 대단한 줄 아는 거죠. 아,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후연지기까지도 저도 존중을 하지만 네네. 어느 정도 냉정하게 회사의 가치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본인들이 딱 자각을 하고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에서의 평가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네. 자본시장, 즉 투자자들이 1조 원짜리 회사라고 평가를 한다고 본인이 1조 원짜리 회사의 원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중요하네요. 네, 그런 상황에도 좀 더 냉철하게, 좀 더 약간 필터링을 두고 그런 시각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어우 남들이 우리 회사 1조짜리라고 치켜 올려 세워주니 네. 나는 1조짜리 기업가가 됐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저는 오히려 좀 영향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앞선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네. 지금 상황에서 줄도산이 일어나고 국제 뭐 글로벌 경기 위기로 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다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옥석가리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불필요하게 자금을 많이 받는다던가 네. 혹은 그 정도의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른바 버블 때문에 이른바 오버밸류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제재를 찾아가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